관장님, 유튜브에 문학관 TV라고 새로운 영상도 뜨고 만의 이야기도 뜨던데 그게 어떤 거예요? 왜 생겼어요? 아, 이런 문학관에 이런 자료라든가 콘텐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침묵 속에 있잖아요. 이 침묵 속에 있는 이런 그 콘텐츠들을 말하게 하고 얘기하게 하고 또 춤춰야 돼요. 그래야지 관객이 와서 보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. 너무 침묵 속에 이렇게 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문학관의 그 이미지를 조금 동쪽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흥미를 가질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유물들이 다 나요 나요 하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여기 있는 많은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어서 관객이 와서 그 유물 앞에서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렇게 눌러보면 설명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해설이 따로 필요 없이 1대1로 조용히 유물을 감상하면서 그 유물이 어떤 내용을 가졌는가 하는 걸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독자와의 유물과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? 아, 그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꼭 만해 기념관 말고 전국 문학관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문학관의 유튜브상에서 TV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물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학관들이 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좀 유튜브상에서 나요 나요 하고 좀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. 우리는 너무 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. 이거를 동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. 앞으로 전국에 있는 문학관들이 전부 다 유튜브상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문학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독자들의 생각이고 또 많은 청중들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유물들이 춤을 추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. 좀 더 친근하게 제가 하나하나 작품들과 유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정적인 문화가 동쪽으로 동적인 문화가 정되고 동중정, 정중동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이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어요? 그렇게 되면 우리들 사회 속에서 문학관은 살아있는 문학관, 살아있는 문학관으로서 그 생명성이 아주 무한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네요. 아, 그러면 네. 그리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. 그래서 만해 기념관이 아니어도 만해를 알고 싶은 유튜브상에 다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은 그걸 보다 보면 현장에 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현장에 와서 그거하고 또 확인되고 그러면 재밌지 않아요? 그렇죠? 맞아요.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던 것보다 와서 또 직접 이렇게 원본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네요.